안녕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지연이를 만나거든요. 비글려 같이 했던 지연이가 저희 집에 오기로 해갖고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목금토 이렇게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걸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고 누군가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지연이가 혼자 있기 싫어하는 저를 위해 저희 집에 와준다고 합니다. 아 처음엔 너무 미안해가지고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연이가 아니야 언니 갈게 라고 해가지고 그래 와 와 그래서 지연이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연이가 이제 지금 오고 있는데 도착하면은 조금 있다가 같이 별을 보러 가려고요. 서울 근교에 별 보기에 좋은 뭐 장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긴 하거든요. 원래는 지연이가 오는 거 몰랐을 때 원래는 그냥 혼자서 드라이브도 할 겸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할 겸 혼자 가서 별 보려고 했는데 마침 지연이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연이랑 같이 가려고요. 별이 많이 보여야 할 텐데. 저는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는 별이 정말 잘 보여요. 뭐 별이든 달이든 구름이든 하늘이 항상 예뻤고 좋았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느낀 게 참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별이.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별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지연아 얼른 나. 그럼 이따 봐요. 오늘 원래 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취소됐어요. 집에서 고기 먹. 오면서 봤는데 흐리더라. 오늘은 아쉽지만 아닌데 내일은 말할까? 난 언니가 구운 소고기도 제일 맛있더라. 나 엄마가 구워준 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나는 그냥 앙이랑 버터랑 조청만 먹고. 야, 거기 연유 꿀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여기 있어? 없어. 여기다가 소매내서 좀 수발이 좀 먹겠다. 아, 여러분, 제가 집에서 혼자 앞머리를 잘랐는데, 약간 빙구같이 된 것 같아가지고. 어쩌지? 앞머리를 잘랐는데, 약간 좀. 제가 오늘 택배를 받았거든요? 택배를 받아서 그 택배 언박싱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왔냐면은 정성을 담은 책 백도씨 보낸 사람 이름이 백도씨인가? 네 출판사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또 출판사에서 이렇게 택배를 받아보긴 처음인 것 같네요? 아닌가? 책을 사도 출판사에서 오나? 아니지 그런 거는 막 예스24 교보문고 이런 데서 오니까 출판사에서 오는 게 아닌 거죠? 네, 출판사에서 이렇게 택배를 받아보는 거 처음인 것 같네요. 잘라가지고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책 자를 뻔했어요.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우와 이게 뭐지? 부채인가? 이렇게 귀여운 부채 짠! 아 이거 보고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평소에 김은주 작가님 책을 진짜 좋아해요. 이거 되게 유명하죠? 1cm 저희 집에 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1cm 이거는 1cm 아트 이거는 1cm 첫 번째 이야기 이게 오리지널 이거 말고도 1cm 플러스라고 원래 책이 이렇게 세 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책 한 거는 친구한테 선물로 줘갖고서 미니책 두 개랑 큰 책 한 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신작을 내셨거든요. 와 저 지금 실제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 어떡해 이건 뭐야?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엽다. 와 이거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웬일이야. 이거 그립톡인가? 와 너무 귀엽다. 어떡해 보여드리고 싶어. 아 그립톡 맞아. 아 핸드폰 케이스 바꿀 때가 온 건가? 아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얘 뭐야? 이러고 있어.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마음에 들어. 책이다. 이거예요 책.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제가 이 작가님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었어요. 이거 책 제목을 원래는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아니면은 셀프 가드닝이라고 해갖고서 가드닝이라는 말을 넣은 책 제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는 이 제목이 더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아, 또 제가 집에서 식물 키우고 있잖아요. 구아바 나무. 제가 구아바 나무 키우고 있거든요. 그거랑 저 선인장이랑 선생님 진짜 너무 신간 너무 오랜만 아니십니까? 짠! 이렇게 1cm에서 그 다음 책 은주 작가님 그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너무 좋다. 되게 뭔가 귀여우면서 앙증맞으면서 되게 다가가기 편하고 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게 많아요 책에. 여기도 그럴까? 아 이번에도 그렇다. 이거 봐야겠다. 여기에 스투키를 말려 죽인 경험도 있고 선인장 가시처럼 마음이 메마른 날도 있지만 서툰 실수와 인생의 경험들로 진정한 가드너가 되는 법을 깨닫고 있다. 벌써 힐링돼. 제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요. 저기에 스투키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집 스투키가 지금 화분이 두 개가 있는데 옛날에 저도 스투키 한번 이렇게 저기 네 이렇게 죽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화분 두 개 스투키를 여기 바로 이렇게 스투키가 나오네.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지금 딱 저한테 필요할 책인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바로 읽어봐야겠어요. 그 이 안에 또 뭐가 있거든요? 이거 뭐지? 이게 뭘까요? 설마 식물인가? 설마? 뭔가 되게 박스가 안에 식물이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나요? 이게 뭘까? 어, 잠깐만. 이것도 있었네? 어, 이거 우선 얘 보기 전에 얘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아 귀여운 뽀짝하다 진짜. 어머. 아 귀여워. 아 여러분 이거 컵이에요. 어? 아 나 진짜 걱정됐어. 아 여러분 컵인데 컵이 다 깨져서 왔어요. 아니 근데 포장이 너무 컵인데 포장이 너무 안 되어 있기는 했거든요. 다 깨졌어. 어떡해 이거 꺼낼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어요? 박스에 뽁뽁이 딱 하나 그리고 여기. 아니 당연히 깨지지 이러면. 어떡해 너무 아깝다. 컵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해가지고 꺼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글씨로 셀프 가드닝이라고 적혀있네요? 제 그림은 무엇일까? 만나서 반가웠어. 잘 가. 아 아쉽다. 컵은 깨졌네요. 컵은 깨졌지만 제일 중요한 건 책 아니겠습니까? 책이 제대로 왔으니까 책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Love Myself 저 자신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고 연습 중인데 그런 Love Myself에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나에 대해 배워가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해 줄 수 있고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거를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어울리는 책이 딱 작가님이 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또 잘 읽어보고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후기 영상 찍어볼게요. 어땠는지? 부채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요거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그립톡 둘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침 제가 그립톡 바꿀 때가 되기도 했어요. 꽤 오래 몇 개월 써가지고 이거에 잘 어울리는 폰 케이스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한번 그립톡도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미용실 도착했어요. 덥다. 시원해요. 우와. 갑시다.